이번 시간에는 꽃향기 매시 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앞면에 꽃이 있어서 저는 꼭 봄에 꽃향기 같다 그래서 꽃향기라고 이름을 적고요. 매시는 요 뒷면이 저는 매시로 해봤어요. 그래서 꽃향기 매시 수세미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요거는 한세 가지 색상 정도면 되고요. 이 꽃술은 꼭 노란색을 안 하셔도 되고 바탕색하고 동일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연두색을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이건 파란색, 그리고 이건 하늘색을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부터 이제 꽃향기 매시 수세미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로 시작을 할 거고요. 사슬을 시작할 때, 잠시만요. 저는 바늘을 6호를 사용을 합니다.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 바퀴를 돌리셔서 빼주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매듭이 젖어요. 요 상태에서 사슬 4개를 해주시고요. 처음 시작한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마지막 코와 같이 빼셔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기둥 코 사슬 3개를 떠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한길긴뜨기 16개를 뜨겠습니다. 2개, 3개. 여기서 뜨실 때 한길긴뜨기를 보통 뜨시는 것보다 살짝 작게 뜨시면 이렇게 배블루 현상이 조금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총 16개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16개 기둥코 포함 떠왔고요. 지금 2단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기둥코 세 번째 코에 보통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일단은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 빼뜨기를 하면 잘못하시면 여기 사슬이 하나가 더 생겨서 혹시 17코 뜨실까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셔서, 요 실은 잘라주겠습니다. 그래서 16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바탕색을 제가 분홍을 했어요. 그래서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바로 마무리를 했던 곳 있죠? 맨 처음 빼뜨기로 마무리를 했던 마지막 사슬에 이게 첫 번째 사슬이 되는 거거든요. 바늘을 넣어서 살짝 한번 묶어 줄게요. 하시고 사슬코 3개를 기둥코를 올리시고요. 여기서는 두 코씩 할 거예요. 한 사슬에 코늘림을 할 건데 여기는 한 코로 그냥 기둥코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 코부터 두 코를 뜰 거예요. 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총 16개를 떠오세요. 지금 16개를 다 떴는데 맨 처음 한 코는 제가 기둥코만 세웠잖아요. 이 부분에 다시 코를 하나를 더 넣어서 두 코, 코눌림을 마무리를 쳐주시고요. 여기서 기둥코, 사슬코 세 번째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럼 2단은 마무리됐어요. 3단은 한 코, 두 코, 한 코, 두코 이렇게 해서 코눌림이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기둥코 세 개를 해주시고요. 다음 코에 한 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콘 1단에서 코눌림한 V자 두 번째에는 코눌림 하나를 더해서 2코를 해주시고요. 다음 1코, 다음 코눌림한 두 번째 코에 2코를 해주세요. 다음 1코, 그 다음 2코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또한 바퀴를 돌아오세요. 저는 지금 한 바퀴를 다 돌아왔고요. 맨 처음 코눌림한 곳에 또 기둥코 세운 곳에 제가 한 코만 했잖아요. 여기는 다시 바늘을 넣어서 코눌림을 해주시고요. 다음 기둥코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셔서 3단은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4단을 뜰 거예요. 기둥 코 사슬을 3개를 해서 올라갔고요.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2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둘, 하나하나 둘 이렇게 해서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코눌림한 V자 모양 끝에서는 한 코를 코눌림해서 2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 코, 한길긴뜨기 하나 했고요. 다음에 또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코눌림을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둘, 하나하나 둘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떠오세요. 저는 지금 다 떠왔고요. 2단, 3단과 마찬가지로 그 기둥코 뜬 자리에 코눌림을 하나를 더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슬코 세 번째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앞면 바탕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뒷면 매실을 뜰 건데요. 이렇게 매실을 뜨는데 매실을 뜰때 사슬은 6, 5, 4, 3, 2 이렇게 사슬을 뜰 거예요. 그래서 사슬 6개를 해주시고요. 네 코에 한 번씩 빼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코눌림을 했잖아요. 코눌림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사슬 여섯, 여기서는 제가 고리를 만들 거예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슬 10개를 뜨겠습니다. 4개, 5, 6, 7, 8, 9, 10개. 사슬 10개를 뜨시고요. 아까 빼뜨기 했던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살짝 뒤로 하시고요. 다음 사슬 6개를 뜨겠습니다. 6개를 하셔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는 아까 우리가 4단에서 코눌림했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곳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다시 사슬 6개 뜨겠습니다. 사슬 6개를 하시고요.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15개를 만들어 오세요. 15개를 해왔고요. 여기에서 여기 연결을 할 때는 다음 단을 이어서 가기 때문에 우선 사슬 3개를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그냥 한길긴뜨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했던 곳에 빼뜨기를 아니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긴뜨기를 하시는데요. 요 옆에와 비슷한 크기로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1단 사슬은 다 완성이 됐고요. 다음에 사슬 5개를 해주세요. 그 다음 고랑에 넣으셔서 빼뜨기를 하시고요. 사슬 5개를 해주시고요. 다음 고랑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사슬 5개를 하시고요. 다음 고랑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맨 처음에 올라갈 때 매시 요 부분이 조금 어렵다 하시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면, 요렇게 살짝 단수링을 넣어서 제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왔고요. 사슬 5개로 요 단수링을 빼고요. 다음 이어가는데 일단 사슬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슬 2개를 해주시고요. 한길긴뜨기를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서 2코 마지막에 뺐잖아요. 그곳에 바늘을 넣으셔서 또 짧게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래서 이쪽 코하고 비슷한 크기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다음에는 사슬 3단인데 여기서는 4개를 하겠습니다. 사슬 4개를 하시고요. 다음 고랑에 빼뜨기를 하시고요. 하나, 둘, 셋, 4개. 다음에 또 빼뜨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또총 15세트 여기까지 하시고 오세요. 저도 15세트를 마무리를 해왔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 한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그냥 사슬 한 개로 해서 마지막 뜬 곳에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긴뜨기를 조금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무리를 졌고요. 이제 사슬 세 코로 이어갑니다. 사슬 세 코, 다음 고랑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3코 해주시고요. 다음 고랑에 빼뜨기 해주세요. 네, 이런 방법으로 또 여기 15세트까지 하시고 오세요. 저도 15세트를 했고요. 요 사슬 3코에서는 여기 6, 5, 4처럼 하지 않고 그냥 여기로 빼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사슬 3개를 해주시고요. 처음 시작한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사슬 2개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빼뜨기를 하나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슬 2개를 해주시고요. 다음 고랑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2개 하시고 다음 고랑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오겠습니다. 마지막 15개를 해왔고요. 이제 하나 더 남았죠? 16개니까 총 사슬 2개를 하시고요. 맨 처음 했던 곳에서 이렇게 위에 2개 뜬 대로 걸어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사슬이 완성이 됐고요. 하고 나면 요 정도의 구멍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 사슬 두 개씩 넘어간 부분 있죠? 여기는 짧은 뜨기로 총 16개를 할 거예요. 이맨 마지막에 빼뜨기로 넘어온 곳에 그냥 바늘을 넣어서 바로 그냥 짧은 뜨기 하나를 넘어가 할게요. 짧은 뜨기 하나. 다음 사슬코 고랑에 짧은 뜨기 두 개를 하시고요. 다음 고랑에 넣어서 짧은 뜨기 세 개. 다음에 넣어서 짧은뜨기 4개. 이렇게 총 16개를 해주세요. 근데 짧은뜨기를 조금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16개를 해왔고요. 맨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곳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코 모아뜨기, 짧은뜨기 2코 모아뜨기를 총 8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조금 그냥 하시면 어려우니까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코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늘을 넣어서 세 개를 만드셔서 한 번에 빼주세요. 다음에 바늘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또 모아뜨기를 한 코를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총 8세트를 해오세요. 저는 이렇게 다 떠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했던 곳에 빼뜨기를 하셔서 이거는 한번더 빼뜨기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실을 저는 약간 길게 잡아서 뺐고요. 구멍은 이렇게 1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붓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곧 이랑뜨기를 할 건데요. 각 코에 겉에 코에 한 번씩 걸어서 이랑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겉에 코에만 계속 걸으셔서 바늘을 쭉쭉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왔어요. 와서 한번 길게 잡아당겨 주셔서 원하는 곳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실을 두번 돌려서 당겨 줄게요. 당기셔서 안쪽으로 저는 빼주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빼셔서 실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뒷면 매실을 떠봤습니다. 꽃 스티치를 할 때는 그 보통 하얀색을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1단과 2단 사이에 뭐 V자 있죠? V자 모양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주시고요. 여기서 사슬 3개를 하겠습니다. 기둥 코. 그 다음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기둥 코 포함 한길긴뜨기 3개가 되고요. 다시 사슬 3개를 해주세요. 다음 고랑과 그 다음 2단에 V자 쪽으로 바늘을 빼셔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를 다음 고랑으로 넘어가셔서 같은 고랑에 4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3개. 4개를 했고요. 왜 여기는 3개고 왜 여기는 4개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따 마지막 뜰때 여기는 한 번을 더 떠줄 거예요. 이 위로 올라가는 사슬이 있는데 연결을 하려고 제가 지금 3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사슬 3개를 해주시고요. 다음 고랑에 가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다음 사슬 3개를 올리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다음 고랑에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4개를 해주세요. 하나,
요 V자 있죠? 다 2단 코놀리만 V자 중앙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 긴뜨기 총 4개를 해주세요. 다음 사슬 3개를 하시고요. 다음 고랑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살짝 당겨주시고요. 다음 사슬 3개 올리시고요. 이 상태로 한길 긴뜨기 다음 고랑에 4개가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슬 세 개를 해주시고요. 다음 고랑에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8세트가 반복이에요. 꽃잎이. 그래서 지금 한 세트대로 마지막까지 오세요. 마지막 사슬 지금 세 개를 올렸고요.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세 개를 떴잖아요. 요 부분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들어가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했던 시작했던 고랑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둥코 세웠던 고랑에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총네 개의 한길긴뜨기가 되는 거죠. 이제 다음에 사슬로 이제 스티치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총 각각의 사슬을 5개씩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하시고요. 여기 아까 우리가 사슬로 내려가서 사슬로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으로 이렇게 쭉 따라 올라오시면 이 꽃을 기준으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V자하고 마지막 네 번째 단에 바늘을 빼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시고요. 사슬. 그 다음 꽃잎 두 번째 고랑에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다음에요. 다섯 개, 사슬 다섯 개를 하시고요. 아까 여기 사슬 3개 내려오고 3개 올라갔잖아요. 그 위로 쭉 따라 올라오시면 쭉 따라 올라오시면 여기 하나 두 번째 곳에 코늘림한 곳에 바늘을 넣어서 고랑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첫 번에 코를 잘 잡으시면 코늘림한 부분 두 번째 지금 빼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코놀림했던 곳, 다음 코놀림했던 곳에 항상 빼뜨기가 가는 거고요. 사슬 다섯 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꽃잎 두 번째 고랑에 빼뜨기를 하시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오세요. 저도 지금 사슬을 다 해서 총 7개를 떠왔어요. 5, 6, 7개. 요 마지막은 아까 뒷면 사슬한 거랑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슬 4개를 떠주시고요. 3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3번을 감아주시고요. 첫 번째 시작했던 곳에 바늘을 넣어서 3길 긴뜨기를 완성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을 빼시고 요 사이로 바늘을 넣으셔서요. 마지막 여기 두코뜬 곳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총 8개의 꽃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단을 넘어갈 거고요. 사슬 5개를 해주시고요. 요 꽃잎 위로 보시면 이렇게 또두 개의 코놀림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코놀림 자리는 요 뒤에
사슬 떴던 곳에 바늘을 빼셔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5개 해주세요. 그 다음 밑에 사슬코 했던 부분에 넣으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다시 사슬 5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꽃잎 위에 바늘을 넣어서 뒤로 바늘이 나와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사슬 5개 하겠습니다. 밑에 빼뜨기했던 부분에 동일하게 바늘을 넣어서 똑같이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 7세트를 하시고 오세요. 저도 지금 7세트를 다 마무리를 해왔고요. 마지막 한 세트 남았는데, 꽃잎 사슬 1단과 마찬가지로 사슬 4개를 해주시고요. 세길 긴뜨기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을 감아주시고요. 1단에 빼뜨기 한 곳에 바늘을 넣어서 세길 긴뜨기를 완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살짝씩 밀어서 해주시고요. 이 다음에 이 가운데로 바늘을 넣으셔서 마지막 여기 두 길이 아니라 이렇게 코눌림 한 자리 있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잠시만요. 제가 잠깐 고리 때문에 착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코눌림한 곳에 V자에 바늘을 넣어서 맞네요. V자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총 8개의 또 꽃잎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요 테두리만 두르면 끝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슬 5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 코에 한 번씩 지금 사슬에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코는 아까 여기 V자 모양에서 빼뜨기를 하나를 해주시고요. 사슬 5개를 해주세요. 우리가 아까 여기 빼뜨기 했던 부분 있죠?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똑같이 빼뜨기를 해주세요. 사슬 5개 하겠습니다. 네 코가 지나는 자리가 우리가 아까 뒤에 사슬 뜰때요 위에가 네코 자리예요. 그래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사슬 5개 하겠습니다. 다음 요 꽃잎 연결해서 빼뜨기 했던 부분 있죠? 여기가 또네 번째의 빼뜨기 자리예요. 뒤로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5개씩 넣어서 총 끝까지 오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 빼뜨기만 남은 상태고요. 마지막에는 이걸 다 바늘을 넣으셔서 이두 번째 사슬과 마지막 마무리했던 사슬 이 속으로 바늘을 넣으세요. 그래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한번더 빼뜨기를 하셔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살짝 당겨주시고, 요거는 돛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짓게요. 뒤로 바늘을 빼셔서요. 요 같은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한번 그냥 돌려주는 거로 할게요. 이게 매실화 뒤에 특별히 매듭질 곳이 없어요.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에 그냥 뒤로 살짝 빼셔서 잘라주시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빼주시고요. 뒤에 매시는 저는 이렇게 됐고요. 요 부분에다가 그 짧은뜨기 한 부분 있죠? 거기는 아마 색깔을 넣어서 예쁘게 마무리를 하셔도 아주 근사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면은 현재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꽃잎은 살짝살짝 조금 들어간 데는 이렇게 펴주셔서 예쁜 꽃 모양을 만드시면 되고요.
뜨시긴 어렵진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뜨는 거라 어렵지는 않지만 요 메시 부분에서 살짝 좀 어려우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게 뜨셔서 좋은 선물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꽃향기 메시 수세미를 오늘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